현재 3승 3패로 4강에 진출한 한국 컬링팀 김. 중국의 돌을 넘은 편파판정과 방해 공작으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5대6으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컬링 최하위 팀한테 졌다는 충격으로 멘탈 관리에 실패했는지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던 팀킴은 어린애 싸움으로도 지면 안 된다는 한일전에서 일본을 10대5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이겨버리며 눈부신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제 스위스와의 접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한국을 요행으로 이긴 중국이 주제 파악 못하고 인터뷰 자리마다 내뱉고 다니는 발언들이 결국 한국을 지켜보던 컬링 세계 1위 스웨덴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역시 중국의 돌을 넘은 홈 어드밴티지와 반칙, 편파 판정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스웨덴 인터뷰 차례가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기자에게 내뱉은 역대급 일침에 중국 전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중국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다녔으며 스웨덴 팀이 무슨 말을 내뱉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러닝타임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컬링팀, 실력으로는 이기지 못할 거라 예상했는지 온갖 치졸한 편법을 통해 1점을 앞섰는데요. 중국의 비겁한 실수로 잠시 흔들렸던 팀 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금 한국에게 멋진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지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한일전에서 무려 10대5라는 굉장한 점수차로 일본을 압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그야말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들로 가득했는데요. 이날 팀 킴이 보여준 경기력으로 인해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팀 킴을 우상화한 유행어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대결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던 팀 킴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과의 경기에서 압승을 거두며 멘탈을 회복해버리는 굉장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13일 중국전과 14일 오전 미국전을 잇따라 내주며 2승 3패로 수세였었는데요. 준결승 진출에는 최소 5승 이상이 필요해 남은 경기 가운데 3경기 이상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악조건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날 패했다면 앞으로 만날 스위스, 스웨덴을 모두 꺾어야만 했는데요. 사실상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건 이번에도 숙적 일본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8 평창겨울 올림픽 준결승에서 격돌해 연장 접전 끝에 8대7로 승리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8승 1패를 기록해 1위로 준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5승 4패로 4위를 기록해 가까스로 진출한 상태였었는데요.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5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던 반면 한국은 2승 3패로 공동 6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올림픽 진출권을 두고 열린 예선에서 이미 일본과 두 번 만나 모두 패한 바 있었는데요. 세계 랭킹은 한국이 일본에 앞선다지만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팀 킴은 승리를 향한 의지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엔드부터 선취점 한 점을 가져온 한국은 2엔드에서 두 점을 내준 뒤 곧바로 3엔드에서 3점을 내며 기세를 잡았습니다. 팀 주장 김은정의 마무리 샷의 대부분 중국인으로 채워진 관중석에서 뜨거운 감탄이 터져나올 정도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4엔드에서도 한국은 한 점을 추가했고 5대2로 승부에 추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수세에 몰린 일본은 5엔드에서 2점을 내며 5대4로 무섭게 따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턱 밑까지 추격당한 팀 킴 입장에선 일본의 기세를 완전히 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팀 킴은 임명석 감독이 직접 내려와 작전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6엔드. 승부수가 통한 것이었을까요? 팀 킴은 일본의 추격 의지가 무색하게 두 점을 내며 차이를 7대4로 벌렸습니다. 기세를 탄 한국은 7엔드에서도 한 점을 추가했고 비록 8엔드에서 한 점을 내줬지만 9엔드 두 점을 추가해 점수 차이를 10대5로 벌리며 한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중국 대화는 비교도 안 되는 경기력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말도 안 되는 테이크아웃 실력이었는데요. 3엔드 때 하우스 전투가 시작되며 한국 컬링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2대 1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양팀은 전투적으로 하우스 안에 드로샷을 구사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김영민은 하우스 안에 난립한 스톤을 정리하기 위해 환상적인 트리플 테이크 아웃샷을 선보이며 하우스 안에 일본 스톤들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측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한국 컬링 팀의 실력에 그저 감탄사를 내뱉기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경기가 진행되던 와중 3엔드 김경애의 마지막 샷이 절묘한 더블 테이크 샷으로 연결되며 한국의 대거 3득점으로 연결되자 간신히 표정을 유지하던 일본 관계자들마저 포커페이스가 무너지며 다양한 반응이 속출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전세계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내뱉었고 심지어 앞으로 테이크아웃 해달라는 말 대신 김경애 해주세요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우스갯소리까지 생기며 다양한 유행어의 패러디 그림까지 생기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을 성공시켜버린 한국의 팀 킴의 전세계의 시선이 주목되었던 것인데요. 곧 있을 한국과의 경기로 한일전 컬링 경기를 지켜보던 컬링 세계 1위 스웨덴마저 한국의 놀라운 경기력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중국과의 경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중국 현지 내에서는 한국의 컬링 결국 언론 플레이였고 실상은 별거 없었다 라는 여론이 퍼지기까지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 중국 기자들이 으스대며 한국 팀 킴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이를 두고 보던 스웨덴 중국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오는 순간을 기다렸는지 중국 기자의 한국과의 경기는 별거 없었다. 스웨덴이 쉽게 이길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그냥 두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팀은 확실히 결과는 중국의 승리였지만 여기가 중국이 아니라 평창이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컬링 강국임이 확실하고 그에 이견은 없다. 곧 있을 한국과의 경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이번 한국의 일본과의 경기를 보고 확실히 깨달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신이 나서 떠들어대던 중국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스웨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약삭빠르고 얄미운 행동들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눈을 치켜뜨고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그 행동에 있어서 전보다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도핑 문제와 반칙, 편파 판정과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회자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수많은 항의에 IOC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